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저희 말레이시아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비디오를 리액션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게 조금 늦긴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감도 있습니다. K-Click의 Chris Breezy, Farid PF의 솔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Missing Out. 근데 여기 보면 Farid PF 말고 Rez라는 아티스트랑 이렇게 콜라보 되어 있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비디오 그저께 한번 봤는데 그 약간 2000년대 중반? 한 2005년? 2006, 7, 8년? 그때 R&B 바이브를 조금 느낄 수 있는 약간의 올드스쿨 바이브가 느껴지는 비디오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영어 가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Farid PF는 예전에 제가 K-Click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Farid PF가 저한테 인스타로 DM이 왔었고 또 잠깐의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또 한국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이 사라지면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도 얘기를 해줘서 저는 그래서 Farid PF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Farid PF가 한국에 온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안내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서울에 대해서 그 전에 이 전 세계적인 이 대재앙이 어서 끝나야겠죠. 한국은 이제 슬슬 좀 그래도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도 하루빨리 좀 벗어나서 사람들이 좀 활력 있는 일상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Farid PF, Rez의 Missing Out 뮤직비디오를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K-Click에서 또 보는 모습이랑은 또 약간 다르죠? 이 곡에서 약간 바이브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브랜디 남동생 레이제이 아시죠? 레이제이 느낌이 있어요. 저는 레이제이 목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레이제이의 목소리가 약간 그 허스키하면서 다른 R&B 싱어의 그런 음색하고는 조금은 좀 결이 다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 옛날에도 약간 이번에는 레이제이 바이브?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악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진짜 요즘에 R&B 음악 이런 오리지널리틱한 R&B 음악 듣기가 힘든데 멋있는 거 갖고 왔어. 진짜 재능 많은 것 같아.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뭐 춤도 잘 추니까 K-Click의 Chris Breezy예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약간 그루비한 느낌의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신선한데?
아, 너무 좋다. 에이. 아, 이거 뭐, 아, 너무 끝내주는데? 오랜만에 좀 진짜 오리지널 라티카 R&B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동이 너무 센 것 같아 지금. 아, 사실 K-클릭에서 보여지는 음악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어느 정도 느껴지지만 말레이시아 로컬 바이브의 모습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완전한 인터내셔널 바이브의 음악이에요. 나 진짜 저 너무 좋았어. 근데 왜 이게 조회수가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아, 이거는 너무 아쉬워. 이렇게 사람들한테 덜 알려지기에는 너무 아쉬운 곡이야. Miss Now. 저는 뭔가 이런 음악 들으면 자꾸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아. 옛날에, 예전에 내가 몇 살 때 들었던 음악, 약간 이런 거 생각난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R&B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뭐 올드스쿨로 넘어가면 조데시, 뭐 지금은 언급하기 좀 이제 나쁜 사람이지만 아리켈리도 있었고, 뭐 트레이 송스, 도넬 존스, 레이제이, 뭐 이런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남성 아티스트. 바비 발렌티노도 잊어서는 안 되겠고. 약간 이 음악은 그때 그 남성 솔로 R&B 아티스트들의 약간의 그 바이브들을 막 이렇게 꽉꽉 담아 넣은 듯한 느낌으로 저는 들었어요. 아, 제가 이때 그런 아티스트들이 막 음악들을 열심히 듣고 다녔을 때 진짜 힙합 클럽을 정말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다니면서 클럽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랜만에 이런 음악 들으니까 다시 그때 생각을 좀 되돌아가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저는 이 음악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바이러스 때문에 이대로 묻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곡이라고 생각을 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